정말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현우가 아직도 한결같이 혜인이 말을 믿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에 현우를 또 속이는 걸까요? 영숙이 일처럼 말이죠. 현우가 옥상에서 영숙이를 찾았던 이유는 어쩌면 혜인이 건강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혜인의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믿었던 혜인이 말은 모든 게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으로 가보고 싶었던 것이죠. 혜인은 그런 현우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보 맞네. 백현우 아직도 속고 있냐고. 내 말이면 다 믿는 거야 뭐야. 그러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나랑 결혼했지. 혜인은 아버지가 내민 현우 사진을 넘겨봅니다. 혼자서 밥 먹고 야구하고 애옹이 찾아가 밥 주고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고 혜인은 그 사진을 그냥 의미 없이 바라보는 듯했지만 사실 모두 한 장 한 장 다 넘기며 자세히 다 봤죠. 이때 혜인은 현우가 독일에서 했던 말들을 생각했겠죠. 현우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현우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모든 게 느껴지는 그런 사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혜인은 파라 예고에서 현우가 갔던 곳을 모두 찾아다니며 똑같이 해봅니다. 그리곤 현우에게 뭐하러 버티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냐고 화도 내보죠. 그렇다면 혜인이 고양이 애옹이를 찾아간 것도 그 연장선이 아니었을까요? 혜인은 은성이 약을 빼돌렸을 때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었죠. 그때 만약 혜인이 정신을 정말 잃었다면 걸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야 하는데 혜인은 어느새 집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인은 아마 차에 탑승해 집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때 비가 오고 있었고 혜인은 현우가 찍힌 사진 속에서 봤던 애옹이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비를 맞고 있는 애옹이가 보였고 혜인은 차를 멈추고 우산을 꺼내든 뒤 오기사를 보낸 뒤에 애옹이에게 다가 밥을 준 것이죠. 비를 맞고 있는 애옹이의 모습이 마치 현우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혜인이 잠시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우가 다가오자 기억을 잃은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혜인이 현우에게 나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냐며 물으면서 비를 맞고 있는 현우의 어깨를 바라보죠. 그리곤 자기 손으로 물기를 털어내주는데요. 사실 혜인이 현우의 비 맞는 어깨가 처음으로 신경 쓰였던 적은 바로 용두리에서 싸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죠. 그래서 혹시 혜인이 또 현우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닐까 살짝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혜인이 독일 얘기를 꺼냈을 때 그리고 예나 얘기를 꺼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혜인의 모든 기억이 독일에서 연락이 왔던 지난 사회로 되돌아가 버렸으니까요. 순간 현우는 모든 게 미안하고 미안했죠. 이렇게 아픈 혜인을 두고 그동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왜 바보처럼 그런 고민들을 했는지 너무나도 스스로 밉고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혜인은 너무나도 차분했죠. 그리곤 내가 그리 걱정되냐며 현우를 안아준 뒤 어깨를 토닥거리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김민지 모친 빈소를 갔을 때 나비서가 가르쳐줘서 울고 있던 김민지의 어깨를 혜인이 토닥거려줬었죠. 하지만 전 그게 의도된 혜인의 행동이었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기억을 잃고 현우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진심을 말해줬던 그 순간이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혜인은 현우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퀸즈 백화점 옥상에는 실제 영숙이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쳤던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7화에서 에필로그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제작진은 수풀 속에 가려지는 어떤 형체를 보여주며 클로즈업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너구리 영숙이었죠. 결과적으로 영숙이는 실제 존재했고 혜인은 현우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본 건데 혹시 이건 혜인이 현우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말들이 나중에 거짓이 아닌 진실이 된다는 복선이 아닐까 싶네요. 즉 혜인은 모든 병을 기적처럼 완치하고 현우와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